안녕하세요. 로자리오 기타 교수입니다. 자, 기타를 연주하는 메들리, 애드립 오브리 강좌. 오늘은 1단계 제15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셨죠? 자, 이 곡도 1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14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점 4분음표가 나옵니다. 점 4분음표의 길이는 8분음표 3개의 길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음표 옆에 점이 있을 때는 그 점은 그 음표의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음표의 절반은 8분음표니까 여기서 보면 4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 하나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8분음표를 1로 봤을 때 점 4분음표의 길이는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교재 위에도 보면 28페이지에 이번 곡은 지금까지 연습한 곡들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고 나와 있죠. 8분음표의 길이를 1로 본다면은 점 4분음표는 3이 되고 그다음에 2분음표의 길이는 4가 되는 것이죠. 2분음표 자체가 8분음표 4개의 길이와 같으니까요. 자, 이미 14강에서 제대로 연습하셨으면 15강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쳐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5번 정도 더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